하시면 살도 빠지고 근육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와, 하루에 얼마나 운동해요? 저가 시합 뛸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운동하고, 예, 평상시에는 8시간이요? 예, 평상시에는 5시간, 4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. 포즈 한번 몇 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은 임금 왕자입니다. 4번 문제입니다. 이것은 막힌 곳을 뚫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. 일명 뚫어뻥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공기의 이것의 차이를 이용해서 관 아래 다량의 공기나 물을 관 속으로 순식간에 주입, 방해물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막힌 곳을 뚫는데요. 두 물체가 접촉면을 경계로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? 공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관을 뚫는 것일까요? 답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답판 들어주세요. 답을 뭐라고 생각했나요? 장력이요. 장력이요? 네. 장력은 무슨 힘이죠?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요. 혹시 오늘 골든벨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? 네. 오! 어떤 얘기요? 저 오늘 이현진 선생님께 고백할 게 있는데요. 아, 뭐 잘못했나요? 아니 그게 아니라요. 사랑 고백을 하려고. 이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3학년 1반 백용탄이에요. 이제 수능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. 수능이 끝나고 졸업식이 끝나면 저랑 결혼해주세요. 이현진 선생님 나와주세요. 어서 나오세요. 왜 그랬어요?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결혼하자는 아이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. 졸업하면 다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용탄이도 대학 가서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을까요? 단원형의 고무로 된 부위에 이 힘의 차를 이용해서 막힌 곳을 뚫는 거죠. 정답은 압력입니다. 7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북한의 의학 용어를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. 가는 발, 소장, 굵은 발, 대장, 곧은 발, 이것. S자 모양의 결장에서부터 항문에까지 해당하는 이 장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답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답판 들어주세요. 답을 뭐라고 생각하나요? 십이지장요. 십이지장요 하고 왜 웃죠? 좀 아까워서요. 아까워요? 네. 답이 아닌 것 같아요? 네. 왜 십이지장이라고 생각했어요? 그냥 직감적으로. 직감적으로. 예.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 청력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. 두 살 때쯤부터 약간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2급이라고 나왔더라고요. 자, 오늘 골든벨에 나왔습니다. 전 국민 아니면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많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제가 최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의 목표는? 오늘 목표는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제가 홈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. 또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. 네, 자, 오늘 장애를 딛고 골든벨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